무더웠던 지난 여름, 베트남을 찾아 떠난 한국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중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다낭입니다. 요즘 한국인에게도 인기 휴양지죠. 다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인연이 있던 곳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다낭은 미군의 기지가 있던 곳인데요. 한국군은 미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최대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1966년부터 73년까지 8년에 걸쳐 약 5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하죠. 다낭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이곳. 약 30km 정도 남쪽에 있는 호이안인데요. 아직도 베트남전의 아픈 상처가 곳곳에 깊이 남아있는 이곳에 이른 아침부터 한국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화 기행을 위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기행을 온 젊은이들의 표정이 다들 진지해 보입니다. 차로 2시간쯤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베트남 중부 빈호아 마을. 이곳은 외부인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을 입구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비의 이름은 한국군 증오비. 도대체 이런 비석은 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하늘에 가닿을 주야, 만대가 기억하리라. 비문에 새겨진 문구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군의 잔혹한 그런 그 전쟁 범죄를 기억하겠다,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라고 라는 의미에서 세우는 게 증오비고, 그리고 보통 증오비는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지고, 위령비는 딱 그 학살 지점마다 하나씩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하는 증오비와 위령비가 60여 개 넘게 서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최소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 지점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총합이 43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표에 이제 적혀 있고, 이 430명 중에서 옆에 보면 268명이 여성이었다. 109명이 50세에서 80세 후 노인이었다. 그리고 182명이 어린 아이였다. 이 빈호아 학살로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거나 아이들이었거나 아니면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군들이 죄 없는 여성, 노인,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이 비의 내용이 사실일까? 그동안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던 베트남 전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에 평화기행 참가자들은 혼란스럽고 깊은 슬픔에 빠져듭니다. 이곳에서 불과 50년 전에 나와 같은, 나보다 더 어린 그 아이들이 죽었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항상 피해자이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가해자라는 말이죠.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다시 베트남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죠. 당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한국군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이 떨치는 늠름한 파월 장병, 조국 부흥의 역군, 화려했던 부산항에서의 파월 환송식.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 꽝남성에 위치한 하미 마을. 이곳은 예로부터 지혜로운 선인들이 많이 나온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다툼 없이 살아가던 이 마을은 1968년 세계사에 기록된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968년 하미 마을에 들어온 한국군 해병대 청룡부대는 이 마을 주민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135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학살당한 그날, 쯔엉티투 할머니도 아버지와 언니들, 조카와 어린 자식까지 12명의 일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학살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에게 당시의 기억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저 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 나 봤어요? 이거는 이겨, 근데 마약 Không biết là người qu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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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h
몸으로 아이를 덮어 지키느라 할머니는 그때 발까지 잃었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쯔엉티토 할머니. 과연 할머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아이를 안고 이미 그때 나도 온몸에 부상이었어. 쯔엉티토 할머니와 함께 학살의 생존자였던 팜티후와 할머니의 아들 록 아저씨의 노래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노래 들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자식 잃은 심정을 알아? 내 창자 끊어주는 게 나은 거거든, 그게. 하미마을 쯔엉티토 할머니가 고통을 겪은 학살의 현장에는 학살당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커다랗게 세워진 이 위령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하미마을 주민들과 한국인 참전 용사들이 함께 세운 위령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방문에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도 인사를 나와주었습니다. 유아 한국 밥이 나 까이돌 나 목대가 아주 인디 과 중도. 예, 공 일본 공사가 mấy mộ cái chỗ cái việc cái đoàn Hàn Quốc sang Việt Nam. 이번 방문단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하미마을 위령비에도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1880년생 당시 나이로 88세의 노인에서부터 1968년생 바로 그해 갓 태어난 젖먹이들까지 희생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미마을의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령비를 세우면서 한국의 참전군인들은 한국군의 만행을 적은 비문의 내용을 지우라고 압박했고 결국 주민들 스스로 위령비의 내용을 연꽃문양 대리석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비문이 이렇게 적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함의에다가 이 비문을 없애라. 이 비문을 없애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요. 주민들은 이 비문은 우리의 역사다. 우린 여기에 단 한 줄도 거짓을 적지 않았다. 이 비문에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주민들은 그러고 있고 연꽃 아래 묻혀있는 베트남전의 진실. 그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의 슬픔을 우리는 언제쯤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요?